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이 도읍지가 된 후 경계로 삼은 내사산으로 불리우는 백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둘러싸은 성이 한양도성이다. 순성길 가운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화문에서 흥인지문까지 둘러보았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되었던 한양도성을 보수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더불어 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 주변에 관련 전시관을 두고 있어 순성길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해화문의 원래 이름이 홍화문이었는데 창경궁에게 그 이름을 내주었다. 해화문이란 이름은 중종 이후의 이름이다. 한양도성의 동북문이며 함경도와 강원도로 이어지는 관문인 해화문의 요즘 모습이다. 동소문, 소청문이라고도 불렸던 이 문은 1744년에 재건되었다. 옛 현판은 당대의 명필 조강이 썼으며 무지개문 천장에 봉황을 그려놓았는데 주변의 새들로 인해 농사 피해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그렸다. 도성의 기능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1396년부터 1910년까지 500년이 넘도록 담당했다. 한양도성에는 우리 역사 전체가 아로 새겨져 있다. 삼국시대 이래 우리 민족이 발전시켜온 축성기법과 성곽구조를 계승하였으며 조선시대 성벽 축조기술의 변천, 발전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처음 축조 당시의 모습은 물론이고 후에 보수하고 개축한 모습까지 간직하고 있어 성벽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역사의 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이다. 한양도성이 처음 완공된 것은 약 620년 전이다. 태조 5년 음력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49일간, 이어서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49일간, 모두 98일 동안 전국 백성 19만 7,400여 명을 동원하여 쌓았다. 전체 공사 구간을 600척씩 97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을 천자문 순서에 따라 이름 붙인 뒤 9년별로 할당하였다. 태조 때 처음 축성할 당시 평지는 토성으로 산지는 석성으로 쌓았으나 세종 때 개축하면서 흙으로 쌓은 구간도 석성으로 바꾸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성벽 일부가 무너져 숙종 때 대대적으로 보수 개축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비하였다. 성을 쌓을 때에는 일부 성돌의 공사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태조, 세종 때에는 구간명, 담담, 군현명 등을 새겼고 숙종 이후에는 감독관, 책임 기술자, 날짜 등을 명기하여 책임 소재를 밝혔다. 한양도성은 조선 각 지역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지은 성벽으로 어느 지역에서 와서 지었다고 표시를 해둔 것이다. 이런 기록을 새긴 돌을 각자 성석이라고 하는데 각자 성석도 시기별로 다르다. 태조 때는 천자문 순서로 축성 구간을 표시했으며 세종 때는 성을 쌓은 지역 이름을 새겨 성이 무너지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와서 성을 쌓았다. 18세기 이후에는 책임관리와 담당 석수 이름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각자 성석이 280개 이상이다. 한양 도성은 근대화 과정과 일본의 식민지 지배 과정을 거치면서 옛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 1899년 도성 안팎을 연결하는 전차가 개통됨에 따라 먼저 성문이 제 기능을 잃었고 1907년 일본 왕세자 방문을 앞두고 길을 넓히기 위해 숭례문 좌우 성벽이 철거되었다. 이어 1908년에는 평지의 성벽 대부분이 헐렸다. 성문도 온전하지 못하였고 소위문은 1914년에 헐렸으며 문의문은 1915년에 건축자재로 매각되었다. 광희문의 문루는 1915년 붕괴되었고 해화문은 1928년에 문루가, 1938년에 성문과 성벽 일부가 헐렸다. 일제는 1925년 남산 조선신궁과 흥인지문 옆 경성운동장을 지을 때에도 주변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도를 석재로 썼다. 민간에서도 성벽에 인접하여 집을 지으며 성벽을 훼손하였고 해방 이후에도 도로, 주택, 공공건물, 학교 등을 지으면서 성벽이 훼손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한양 도성의 준거는 1968년 숙정문 주변에서 시작되었고 1974년부터 전 구간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일단 훼손된 문화재를 완벽하게 회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데에만 치중하여 오히려 주변 지형과 원석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성벽에 인접한 369 성광마을 근처에선 커피도 한잔할 수 있고 긴 벤치도 있어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온전히 보존하여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해 2012년 9월 한양도성도감을 신설하고 2013년 10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한양도성 보존, 관리, 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보신각 종로에 매달린 큰 종을 쳐서 성문 여닫는 시각을 알렸는데 새벽에는 33번, 저녁에는 28번을 쳤다. 새벽에 치는 종을 바라, 저녁에 치는 종을 인경이라 했는데 민가의 대문도 이 종소리에 따라 열리고 닫혔으니 성문의 개폐 시각이 도성민의 생활 리듬을 지배한 셈이다. 한양도성은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동시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기도 하였다. 왕이든 백성이든 생을 마감하면 반드시 도성 밖에 묻혀야 했으니 서울 사람들에게 도성은 삶의 증표와 같았다. 먼 곳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에게 한양도성은 반가움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며칠을 걸어서 온 이들이었으니 먼발치에서 한양도성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드디어 한양이구나 싶은 안도감이 생겼을 것이다. 특히나 과거 시험을 보러 상경하는 선비들의 경우 저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밤낮으로 책을 읽었으니 한양도성의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과거 보러 온 선비들 중에는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돌며 급제를 비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도성민들에게도 전해져 순성놀이라는 놀이가 생겼다. 정조 때 학자인 유득공은 경도잡지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아들인 유본에도 한경지략에서 봄여름이면 한양 사람들은 짝을 지어 성둘레를 한 바퀴 돌며 안팎의 경치를 구경한다고 적었다. 한양도성은 1차적으로 서울과 지방을 나누는 경계였으나 이 둘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 구실도 하였다. 도성 안에서는 채석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성 쌓는 데 필요한 돌은 모두 성 밖에서 조달해야 하였다. 성벽은 비록 백악, 낙타, 목멱, 인왕의 능선 위에 쌓였으나 그 돌들은 북한산과 아차산 등지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한양도성은 이렇게 내사산과 외사산을 연결하고 도성 안과 성저심리를 통합하였다.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도성 방위체계를 완성하였다. 한양도성은 방어시설로서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침 시에는 물론 내란 때에도 도성을 지키기 위한 전투가 벌어진 적은 없었다. 왕을 비롯한 지배층은 도성을 버리고 힘없는 백성만 남아 고초를 겪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백성들 사이에는 애써 성을 쌓아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불평이 나올만도 하였다. 영조 27년 9월 11일 왕은 도성을 지키는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다. 변란이 일어나면 내가 먼저 성 위에 올라 백성과 함께 싸우겠다는 내용의 수성유는 반포하여 도성을 사수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성 3군문 붕괴지도 영조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한양의 숲, 도시의 물길, 도성 방어를 다룬 도성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이 어제 수성유늠인데 그에 따라 한양도성을 세 구간으로 나눠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에 삼군문에게 도성 방어와 관리를 맡기고 이와 같이 도성 삼군문 붕괴지도에 표시했다. 이렇게 도성민들에게 각각 담당구역을 정해주고 유사시에는 무기를 들고 맡은 구역을 지키게 하였다. 도성민을 주체로 하는 도성방위체계가 완성된 것이다. 한양도성은 산성과 평지성을 함께 쌓는 고구려 이래의 축성체계와 기법을 계속 발전시킨 성이다. 한양도성은 궁궐을 둘러싼 궁성, 도성을 보호하는 북한산성, 남한산성과 짝을 이룬다. 한양도성은 처음 축조된 뒤에도 여러 차례 보수, 개축되었다. 성벽에는 이러한 개보수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군데군데 성돌에 새겨진 글자들과 시기별로 다른 돌의 모양을 통해 축성 시기와 축성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양도성은 그 자체로 현장 박물관이다. 현재 전체 구간의 70%, 총 12.8km 구간이 남아있거나 중건되었다. 숙정문, 광희문, 해화문을 중건하였지만
광희문과 혜화문은 부득이하게 원래 자리가 아닌 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며 축성기술 등 무형의 자산을 제대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양도성은 자연과 한몸이 된 특별한 인공 구조물이다. 자연의 선을 손상시키지 않고 지형을 그대로 따라가며 성을 쌓았으니 자연을 존중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전통이다. 이렇게 쌓은 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며 문학과 예술의 대상이 되었다. 동대문 성곽공원에는 노란 금계국이 파란 하늘과 조화롭게 흐드러지고 있었다. 원래 대학병원이 자리하던 곳을 병원이 이전하면서 도성박물관과 성곽공원이 자리하게 되었다.